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제가 오늘 또 화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뉴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약간의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흉측한 그 외모 보기 싫어요 이러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요. 이제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방문한 지 오늘로 뭐 3일째 접어든 건데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방문한 거는 대통령 특사, 외교관 자격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9월 22일쯤에 아마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그 다음날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어저께 유엔총회에서 감동적 연설을 하고 퍼미션 투 댄스를 공연해서 전 세계 BTS 팬들을 물론이고 일반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죠. 이어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해서 또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엔총회를 마치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김정숙 여사와 방문한 이후에 메간 디 스털리온하고 만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 세계 아미들에게는 메간 디 스탈리온이 방탄소년단과 진정한 협력자,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뉴욕에서 메간 디 스탈리온과 만났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곁들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마침내 뉴욕에서 메간 디 스탈리온을 직접 만났다는 뉴욕 현지로부터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7일 메간 디 스탈리온이 피처링한 버터 리믹스 버전을 공개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메간 디 스탈리온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신인상, 베스트 랩 공연상, 베스트 랩송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한 당대 최고의 여성 래퍼이자 인기 스타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메간 디 스탈리온이 콜라보한 버터 리믹스 버전은 발표 직후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9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버터가 역주행에 성공해서 또다시 1위에 오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메간 디 스탈리온이 마침내 처음으로 직접 만남을 가졌다는 뉴욕 현지의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9월 22일 뉴욕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뉴욕에서 메간 디 스탈리온과 만나서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연설과 공연을 한 직후에 뉴욕에서 메간 디 스탈리온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메간 디 스탈리온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메건의 반려견과도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터 리믹스의 피처링에 참여해준 메간 디 스탈리온과 직접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본 미국의 BTS 팬들과 메간 디 스탈리온 팬들이 SNS를 통해서 벅찬 감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